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결국에 FOMC 회의록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쨌든 연내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긴축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지금 뭐 많이 뭐 멀지 않은 장래에 네.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을 7월 달 회의 끝나고서 네. 기자회견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적절한 시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논할 때 신중론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전제 조건들을 따지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자 전제 뭐 우리가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얼만큼 쓰냐 여기다 전원이 동의한 것은 인플레이션 이거는 이미 달성이 된 것 같다. 그러면 고용 부분인데 고용 부분에서도 논의한 내용들이 뭐냐면 올해 안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가 대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제 진짜 시기의 문제냐. 9월 달이냐, 10월 달이냐, 11월 달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일시적이냐? 또 이거 장기적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편에서는 이거 성급한 이런 뭐 완화는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우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건 이겁니다. 강력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력한 신호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하면 고용이 94만 3천 명이 고용이 되고 뭐 다음번 나오는 지표에서는 100만 100만 명 얘기하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 잘 아시지만 뭐 PCE 같은 데는 3.5% CPI는 5%대를 지금 찍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보다는 강력한 매파적 신호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테이퍼링 하는 것이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나누셨더라고요. 뭐 우리 알듯이 이제 6개월 정도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2014년도에 이제 테이퍼링 할 때는 10개월 걸렸거든요. 그럼 6개월 끝나고 그러면 바로 그런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다. 2022년 말 정도에 금리 인상을 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까지는 한 1년 정도 넘게 이제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뭐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테이퍼링을 연내에 확실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그 단어는 뭐냐면요. 미국이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빠르다. 빠르다. 네, 그래서 완화적인 이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줄여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도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했어요. 내년 경기 개선이 더 될 경우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지금 뭐 코로나 변이라는 게 또 더 그 사이에 없던 것들이 들어왔고 고용 지표는 좋아졌고 등등을 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 다수는 11월 달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소수는 내년 초를 생각하는 것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이제 먼 얘기는 아니고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이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네. 얘기들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 나올까요? 아니 뭐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왜 구체적인 이걸 바람. 꼭 해야 되느냐 이제 시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들을 많이 하겠죠.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딱 정할 수 있는 이제 연준 회의가 이제 앞으로 세 번 남았어요. 9월 21일 그다음에
11월 2일, 그다음에 12월 14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9월 달 회의가 9월 21일 날 걸렸단 네네.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추석 연휴입니다. 아,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추석 연휴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자,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 8월 26일 날 이후 9월 21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작전을 잘 짜셔야 돼요. 그 한 달. 예, 그래서 그 뭐 증시라는 게 뭐 지금 단타를 얘기하면 1초 2초 사이에 수익이 완전히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월 21일도 우리가 추석 연휴를 해서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고. 그러면 그 어떤 수급의 부분들이 뭉쳐서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오기 나면, 때문에 그렇죠. 8월 28일 잭슨홀 미팅이 끝난 이후부터 9월 21일까지는 굉장히 아주 뭐 철저한 계산에 의한 투자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굿모닝6가 또 네.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연준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뭐 그 뒤에 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이야기도 뭐 거의 비슷한 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내년 1분기까지는 테이퍼링 끝내야 되고 예. 금리 인상은 내년 연말이나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장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대략적인 밑그림을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네. 네.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요. 네. 과거에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한 게 2004년도에 똑같은 얘기들을 했어요. 연준에서. 그러고 나서 17번이나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굉장히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또 금리 올리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런 걱정들을 시장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와이오밍에서 이 잭슨홀 네.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 뒤로 9월 우리 추석 연휴 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제 대응을 잘 해야 되겠고 저희가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 방법은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